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컴퓨 UI에 대한 내용입니다. 컴퓨 UI에서 얼마 전에 이제 컨트롤러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또 이것을 좀더 축약해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라는 또 다른 도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자들은 정말 고마운 존재인 것 같고요. 자, 이제 SDXL 모델 가지고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웹 UI에서는 아직은 안 되고 있죠. 네, 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컴퓨 UI를 통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아울러 처음부터 그냥 컴퓨 UI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그럼 바로 컴퓨 UI부터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링크를 달아드릴 거지만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 파일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숏컷도 있으니까 단축키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바로 다이렉트 링크 있죠? 여기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은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네, 여기 파일이 받아졌고요. 여기서 이제 압축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추가 옵션 표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반디집으로 압축을 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압축이 풀렸고요. 네, 이거를 적당한 드라이브에 옮겨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저는 C드라이브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실행하면 되는 건데요. 너무나 간단해요. 여기 들어가셔서 보면 이제 배치 파일이 있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사용하시면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CMD 창이 열리고 자동으로 실행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컴퓨 UI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네, 컴퓨 UI는 이렇게 빠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커스텀화 해가지고 그런 이제 작업 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네, 그리고 확실히 그래픽카드에 대한 로드도 덜 먹히는 것 같아서 좀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지금은 간단해 보이지만 뭔가 기능이 추가되고 하면은 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차차 이제 익숙해지면은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로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렛은 자세 제어라든지 어떤 형태 제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뎁스 모델이죠. 뎁스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어떤 이런 형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캔이라는 것은 외곽선을 따기 때문에 이런 외곽선을 가진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 컬러라이저라는 것은 자, 이렇게 어떤 흑백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 다양한 그런 색깔로 만들어지는 그런 컨트롤렛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리비전 같은 경우는 어떤 두 스타일의 그림을 합성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스타일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영역의 컨트롤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사실 컨트롤넷이라는 것이 SDXL 모델 같은 경우 굉장히 용량이 커요. 이게 4.7기가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다 받게 되면은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망설여지기 시작했었는데요. 다행히 이 컨트롤 로라라는 것은 잘 훈련되어서 이제 738메가까지 이렇게 줄어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기능도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줄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파일 앤 버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일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28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700메가 정도의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56 같은 경우가 이제 700메가 정도 이렇게 되는 용량의 파일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개를 차례차례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받아줄게요. 자, 이렇게 받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가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렸는데 이런 작업플로우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다가 쓰면은 내가 굳이 어떤 그런 작업플로우를 만들지 않아도 누가 만들어준 거를 사용하면서 손쉽게 적응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하나하나 받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말씀드린 리비전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도 하나 받아줄까요?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용량이 좀큰 편이죠. 그래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제이슨 파일로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 UI에서 작업 플로우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파일 받은 거를 적당한 곳에 가져다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바로 가볼게요. 네, 좌측에 보면 아까 컴퓨 UI 폴더죠. 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자, 하나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실행 파일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컴퓨 UI라는 폴더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 보듯이, 뭐, 모델도 있고,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텀 노드라는 것은 웹 UI에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델이란 것은 똑같이 웹 UI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받은 게 있죠. 컨트롤 로라라는 모델을
이네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죠? 네, 이거 받은 거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예, 보면 여기 보이죠? 컨트롤 넷이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쏙 들어왔죠? 네, 이렇게 해서 옮겨주는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리비전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 넣으면 될 거예요. 클립 비전 있죠? 클립 비전에 자, 이거를 여기다 쏙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로 삽입하는 과정들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JSON 파일을 받았죠. JSON 파일들은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컴피 UI에 넣기만 하면은 그 작업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컴피 UI 화면인데요. 화면을 띄우게 되면 자, 이걸 JSON 파일을 하나 뭐 옮겨볼게요. 이 로라의 뎁스 작업 화면을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작업 플로우가 나오게 되죠. 작성을 하지 않아도 모델만 삽입하고 프롬프트만 집어넣으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JSON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모델 삽입을 안 했죠. 기본적인 모델 삽입을 안 했고, 단순히 지금은 컨트롤 로라라는 모델만 삽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모델, 즉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지금 삽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SDXL 베이스 모델, 이거를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베이스 모델하고 리파이너 모델이 있었죠. 네, 이거는 여기 CBDA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데요. 자, 바로 SDXL을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죠. 바로 여기 1.0 베이스 모델이 나오고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다음으로 링크 저장을 누르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뜨게 되는데요. 잘 보면 바로 그냥 C 드라이브에서 바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컴피 UI 폴더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서 계속 쭉 들어가고요. 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모델에 들어가야 되겠죠? 모델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바로 여기서 이제 체크포인트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리파이너 모델도 그렇게 해서 받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CBDA에서 말고요. 만약에 구글에서 검색해서 여기서 이렇게 뜨는 곳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지금은 체크포인트 모델이 여기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두 개의 받은 것들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은 사실 설치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처음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모델도 삽입을 했고, 컨트롤 모델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과정인데요. 여기서부터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서는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기가 상당히 용이했잖아요. 그런데, 컴피 UI에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바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컴피 UI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커스텀 노드라는 걸 가리키면서 확장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었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git 클론하고 이 주소를 넣어주면은 설치가 바로 완료가 되는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 화면에서 이제 컴피 UI 들어가서 다시 커스텀 노드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 위에 상단을 클릭해주고요. CMD를 눌러줄게요. CMD를 눌러주고요. 자, 여기서 아까 어떤 걸 입력하라고 그랬죠? 이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아까 여기 CMD 창 있죠? 여기다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끄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야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끄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으로 들어가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 화면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띄웠는데요. 이렇게 경고창이 뜨기도 합니다. 빨간색의 경고창이 뜨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좀 주시를 해야 되고요. 자, 이 그래프를 로딩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뎁스 모델을 사용하는 건데 프리프로세서가 없다고 하죠. 프리프로세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웹 UI에서 컨트롤 넷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프리프로세서하고 모델이란 게두 가지가 작동을 하면서 그림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프로세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할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프리프로세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매니저라는 것을 설치를 했고요. 자, 매니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Install Custom Node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하면서 편리하게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리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프리라고 한번 쳐볼까요? 네, 프리를 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제 프리프로세서하고 두 번째 또 프리프로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걸 받아주시는 게 통상적으로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스톨을 눌러주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컴피 UI가 복잡해 보여도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신선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닫아줄게요. 네, 그럼 또 이걸 재인식 시켜주기 위해서는 또 다시 닫고선 재실행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띄워줄게요. 아, 이렇게 CMD 창이 하나 더 기존께 더 띄워져 있기 때문에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존 CMD도 다 닫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프리프로세서 설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잘 설치가 되면은 아까 구동 화면에서 제대로 보이겠죠? 네, 그럼 재실행했고요. 이제 경고창이 안 뜹니다. 제대로 됐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앱 모델을 여기다 또 삽입을 해야 되겠죠. 아까 받은 4개 중에서 지금은 뎁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뎁스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겠죠. 네, 클릭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그대로 뎁스 모델을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아마 프리프로세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주게 되면 여기에 그 분석한 것이 나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나머지 이런 세팅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대로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워크플로우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겠고요. 다만 프롬프트만 좀 바꿔볼까요? 이게 여자기 때문에 이제 워먼으로 바꿔보고요. 드레스라고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생성되느냐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Q 프롬프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쪽에서. 네, 이렇게 뎁스 모델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색깔이 변동되면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샘플러에 와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뭔가 궁금하실 텐데 여기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Collapse를 누르게 되면 아 이게 어떤 기능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간략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Collapse를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이제 Depth 이 분석이 어떤 원근감에 의해서 정확하진 않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좋아요. 네. 대략적으로 이런 포즈들이 비슷하죠? 비슷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SDXL도 컨트롤 넷을 사용해서 충분히 그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설치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몇번 반복을 해보시면은, 아, 이웹 매니저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결국 웹 UI 사용할 때랑 크게 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받은 거 있죠? 만약에 캐니를 원하면은 캐니를 이렇게 넣어서 작업 플로우대로 또 그림을 생성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SDXL 베이스 모델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으시면 다른 모델을 삽입해서 하셔도 됩니다. Civit AI에 가면은 많이 만들어진 SDXL 체크포인트 모델들이 있으니까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컴피 UI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영상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요즘 좀 본업이 바빠서 영상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